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3절 한 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주 짧은 한 구절이죠.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고백한 기도의 시이죠. 다윗에게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고백의 시를 지은 것을 보면은 분명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그 문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 되시고 또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이제 드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고 또 잔의 소득이시고 또 분기시고 또 줄로 재어준 이제 구역이고 또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아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주신 이제 기업 또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의미로 시편 16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은 기업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기업은 이 몫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분배된 이 토지의 할당, 어떤 양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산업이시고 이렇게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에게 할당된 또 분량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다, 나의 분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은 정말로 여호와가 우리의 산업이 되고 또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우리의 잔에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고 또 먹고 살고 자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아마 다윗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 되시고 기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분명 여호와는 우리의 산업이 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산업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분깃도 없고 더 많은 잔의 소득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산업이나 기업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어때요? 우리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또 날아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분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산업이고 기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뜻 안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이렇게 기업이고 산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이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 각 지파별로 이제 토지 분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죠. 그때 다른 지파들은 이제 그 지파에 할당된 그 분량을 이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은 이제 분배가 그 토지의 분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이 되시고 그들의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고 잔의 소득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정말로 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배받은 거룩한 가나안 땅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외적들, 즉 이적, 이방인들이 이제 와서 그 기업,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 기업을 이제 빼앗아가려고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이제 20장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아낸다. 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다 땅을 이제 쫓아내고자 그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어제 말씀처럼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멸망하지 않고 말살하지 않고 이제 보존케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들은 이제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키고자 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은 일어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모은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들이 왜 여호와 앞에 섰습니까? 이들이 왜 모든 가족들이 총 출동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것이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총 이제 출동시켜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이제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성경에 있지요. 에스더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도 사람을 모았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에스더도 사람을 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큰 위기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당시 그 하만은 유대인들의 그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 죽여서 없애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운 이제 하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죽으면 죽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모았고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금식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표현에서 에스더의 심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결심을 했는지 정말 죽기 아니면 이제 살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 즉 산업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들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제 기도와 금식 선포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승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 결과도 어떻게 되었나요? 에스더 기도 역시 승리를 했습니다. 멸망시키고자 계획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기다란 100m 넘는 그 장대에 매달려서 이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에스더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했죠. 기다란 장대에 깨어서 그렇게 죽은 모습을 보이게 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에스더의 기도의 결과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고 산업이 있고 분깃이 있고 잔에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산업도 나오고 기업도 나오고 자녀 소득도 나오고 또 분깃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어때요? 다 그런 거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고 분깃이 된다라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산업과 기업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산업, 기업에도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이지 않는 기업, 이 산업 정말로 우리가 이제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 또한 우리 이 안에 있는 이제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산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이러한 그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산업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산업의 의미, 기업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산업과 기업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문은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싱크 모임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은혜로 채워지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유럽 집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이제 재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또 선교부와 목회자 리더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태영 사무엘과 초등 요셉을 이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의료 선교가 태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차렁꾸릉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가 용서가 넘치는 우리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또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